정의당이 다시 민주당 이중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정의당이 21대 총선에서 계속 민주당 이중대의 선택을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여러 비판 받으면서 지금 당에 계속 남아서 당을 설득하겠다고 하셨고 회견문에서는 패행 막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성과 있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당에 남아 계시는지. 지난 그 당원 설문조사, 그러니까 인식조사가 있었는데요. 그때도 약 4분의 1 정도의 당원들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제3지대에 대한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해주셨고 이번 당대회도 제가 참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30%가량의 어떤 당 대의원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반대 표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언론에 보기에는 이제 저 하나의 개인 활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이, 정의당이 앞으로 어느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당원들도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앞선 질문에 대해서, 저는 2017년에 입당을 했거든요. 심상정의 1분 발언을 보고 입당한 그 당원인데, 그때 저는 분명히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정의당이라서 입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정의당은 달랐고 정의당은 내 삶에 필요한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당을 했는데요. 막상 이렇게 중앙에 가까워질수록 민주당과의 관계를 너무 많이 의식하는 선배들을 봤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의원단에서 한 분께서 큰 파도는 거스를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그냥 몸을 맡기고 있으라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21대 국회에도 뭐 공수처 검수 안박, 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등 여러 민주당과의 관계가 걸려있는 큰 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물론 뭐 같이 하는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이제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사실 독자적인 제3지대로 신뢰받기 어려운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조금 더 제가 설득을 해낼 수 있어야 했는데 끝내 이제 주류가 되진 못했고, 네. 다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네. 동의하시는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사과나 원내 경우는 비례 순대자를